여기요? 네, 여기 앉으시고. 아, 여기 부담스러운데. 아, 잠시만. 손으로 가운데 가운데. 아, 오늘 고객님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글쎄, 데뷔하시고 센터 거의 처음 아니죠? 데뷔하시고 센터 거의 처음 아니죠?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 예. 박수! 네. 네, 안녕하세요. 요리사 최현석입니다. 아니 뭐 서사가요, 비에? 감사합니다. 보라는 수는 보라는 정말 너무 아니, 진짜 편하게 오시라고 했는데 그냥 너무 막 오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시라. 네, 노 메이크업으로 오라 그래요. 와, 네. 처음 뵀어요. 그냥. 진짜 저도 원래 왔어요. 조금 다크서클이 있으시긴 했지만 오늘 더 짙은 느낌이 좀 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해 보이게 폐왕별이 느낌도 나요. 이렇게 내추럴하게 오늘 와주셨는데 의뢰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10살 어려 보이는 젊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 10살 어려 보이는 젊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네. 어느 날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 친구 아빠를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아빠라 그러길래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젊을 수가 있어? 막 그 얘기 듣고 속상하셨어요? 아, 내가 좀 이렇게 좀 아이한테 좀 젊어 보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딸을 엄청 사랑하셔. 네. 우리 김수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또 노래 친구분들에 비해서 좀 더 늦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늦게 아기를 갖는 분들이 많아서 많죠. 이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수용님을 메이크업 할 거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데뷔 된다고? 그럼 베이비라고 한번 불러주세요, 수용 선배님한테도. 데뷔 아니에요? 베이비로 갑니까? 베이비라고 한 적은 없는데 어려 보이게, 딸한테 어려 보이게 베이비라고 오케이. 해주시면 수용 베이비? 수용 베이비? 저한테 다 스타일링 받으시는 분들을 제가 베이비라고 많이 불러서 네네네네. 그럼 다음은